나 같은 시어머니도 없을 거야. 며느리 기침한다고 요런 쌍화차까지 끓여주는 시애미가 어디 있냐고. 저번에 그 처방받은 약인데 그거 먹어? 아니, 지금 세란이한테 약 먹으라는 거야? 아, 그 병원은 항생제도 안 쓰고 약 처방도 잘 내리더라고. 고마워, 지윤 씨. 전에는 임시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내 앞에서 함부로 약도 안 먹더니만 뭐 이제는 다 걸렸다 이거냐? 왜 또 옛날 얘기 꺼내고 그래? 옛날 얘기는 무슨? 너 임신도 안 했으면서 가짜 임신 들통났다고 쫓겨난겨 준대. 뭐라고? 그럼 세란이 임신한 게 거짓말이라는 거야? 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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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라. 엄마. 속상해. 세란이 그것이 우리한테 또 사기를 쳤어. 세란이가? 또 무슨 사기를 쳤길래? 아, 엄마. 아, 세란이한테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마. 내 아이를 임신한 여잔데 고깝더라도 예쁘게 좀 봐줘. 요새 시집살이 시키면 큰일 나는 시대잖아. 이거서 그게 아니야. 세란이 그것이 임신한 게 뻥이란다. 뭐? 임신한 게 뻥이라고? 내가 분명 초음파 사진이면 다 확인했는데? 아,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 이래. 왕지훈하고 둘이 얘기하는 거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니까. 회장님 댁에서도 이혼 나하고 나간 게 임신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고 거짓말한 게 들통나서래. 그럼 내 아이인 게 들통나서 쫓겨난 게 아니라 아예 임신조차 안 했다는 얘기야? 그래, 그랬다니까. 아이고.